한 200년 들어오면 많이 먹겠다. 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방와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I'm fine. Good. Yeah. 14일입니다. 아, 너무 커요? 아, 그렇구나. 아, 이어폰이 아니라서 에이스 만든다고? 그럼 말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7시 25분. 모두가 하루를 일이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 왜 라이브를 켰냐면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켰어요. 방금 밥 먹었다. 아무 말 대잔치. 자, 일단 Q&A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비 오니까 추워지네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진홍이 저번에 금방 온다 해놓고 증발했잖아. 증발이라뇨? 아, 증발하고 비가 와서 다시 내려서 이거 왔어요. 운전면허 얻게 됐어. 운전면허는 지금 필기를 통과를 하고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 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장례시험을 기능시험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있으신가? 운전면허가? 진웅군, how are you today? I'm good. 못 본 사이에도 잘생겨졌어요. 못 본 지 2년이 됐어. 어우, 2년이면은 강이 변하고 산이 변하고. 응? 영어도 봤었는데. Did you get driver's license? No, not yet. But soon. 에, 야. 영어를 못하는. 밖에 비 온다고요? 여러분 우산 꼭 쓰고 다녀야 돼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산 안 쓰면은 소중한 머리카락이 한올 한올 사라집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친구 만나서 카페 갔다가 카페 갔다가 카페 와서 지금 인수는 집에 놀러 왔어요. 진홍. 티셔츠 오늘 블랙, 내 심장 색깔은 블랙. 내 심장 색깔은 블랙. 뭐 먹었어? 오늘은 뭐 먹었지? 아, 오늘 그거 오일 파스타 먹었어요. 그 세 글자 세 글자인데 뭐 올리오마 이런 느낌의 그 알죠 여러분? 제 양식을 잘 몰라가지고. What have you done? Yesterday? 나 어제 집에서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학과 그 교육 들으러 가고. 팬분들을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쵸, 이제 투포유가 아니니까. 아니, 투포유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제가 투포 걔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차. 네. 알리오 올리오. 맞아. 근데 파스타 이름이 알리오 올리오 지중해 해를 걷다. 약간 이게 그 풀네임이었어요. 그 가게. 나 방송 킨 지 얼마나 됐지? 얼마 안 됐나? 앞머리 길어요. 아, 맞아요. 조금 앞머리가 살짝 길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뭐냐 검은색 머리를 보이는데 사실 제가 살짝 빨간 머리거든요. 염색을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올린 사진에도 잘 안 보이던데. 염색했습니다. 홍돌이 진동이는 유튜브 안 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네. 아직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없어요. 진동,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요? 무슨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무슨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채널 만들면 1등 구독한다. 아, 감사합니다. 토이스토리는 아직 안 봤어요. 제가 토이스토리 4편까지 나는데 1편밖에 못 봤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1편밖에 못 봐서. 참, 내용을 몰라요. 저도 가수하고 싶어서 연습도 오디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파이더맨. 네, 지금 제 배경화면이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틸 불러주세요. 안 돼요. 지식 재산권은 좋은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제가 부를 수 없습니다. 쇼미더머니. 콘서트가 뭐야? 아, 실생체 분들 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 그날을 잘 몰라요. 뒤에 거울 있네요. 거울 없는데? 그거 LED예요. 그 인수형 LED.
오늘의 TMI. 나는 카페에서 카페에서 저는 첫 번째 카페에서는 바닐라 라떼를 마셨고요. 두 번째 카페에서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 둘 다 달달한 거를 먹었어요. ASMR. ASMR이요. 이렇게. ASMR. ASMR. 스테이 퓨처를 내가 두 번 봤다고? 아! 그. 뭔가 관계자분 아들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 기억력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보조교? 있어요, 여기만. 여기만 있어요. 딴 데는 없고. 맞아. 아, 그러면, 네, 맞네요. ASMR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이어폰을 껴야겠다. 이어폰을 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 난 아직도 날 기다려 모든 건 변할 수 없었어 우리 눈앞에 모든 건 변할 수 없었어 그때 누린 행복했을까 비가 내려 하필도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요즘 진웅의 최애곡은 무엇인가요? 제 최애곡은 황진영 선배님의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는 게 알다르다르 사랑할 거야 잠이요? 여기 잠 있어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는 게 뚜뚜뚜루 뚜뚜뚜루 정확하게 45분에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오빠 노래 아니고, 아, 대일 형 노래 좋죠. 대일 형 노래 제일 최애곡은, 오빈댄 밀입니다. 네. 대일 형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민드밀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Q&A 시간인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해주세요. 기수형 있다고? 기수형 없는데? 기수형 노래 없어요. 아니, 기수형? 기수형 없는데, 지금? 저는 지금 요즘은 뭐 하고 지내냐면 저는 요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Have you seen Spider-Man Far From Home?' 예, 봤습니다. I saw that. 라이브 끝나면 밥 먹을 거예요. 그게 끝? 어, 뭐 더 이상 말을 약간 못 해주는 부분도 여러 개 있어서 이제 그냥.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아니, 너무 살이 빠졌구나. 다시 일로 와야겠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잘 없어요. Have you thought about working on... 뭐야 저게? 뭔지 모르겠다. 외국분이 맞네요. 고맙습니다. 그렇네요. Hello, John. I miss you. Yeah, me too. 또 질문. 질문. Question.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졸려가지고, 사실. 오늘 저녁 메뉴는 아직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라이브가 끝나고 정하도록 할게요. 인수형이 영어 유창감 미스터 제규어. 맞아요. 인수형이 영어를 좀 잘하긴 합니다. 저보다. 데일리 패션? 데일리 패션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고 네. 다른 거는 알겠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라이브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제가 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추천 아이스크림 저는 요즘 제가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건데 별난바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정기 검정 마스크랑 스킨케어? 스킨케어. 민트 초코는 잘 못 먹습니다. 네. 제가 민트를 잘 못 먹어요. 데려갈 건데 아이스크림 추천해주세요. 엄마는 외계인도 전 좋아하고 엄마는 외계인 아니면 아몬드 봉봉?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진홍아 스님이 모기에 물리면 손톱 십자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 X자로 하면 되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저 못 먹는 거 100만 개라고요? 아니에요. 저 가리는 거 잘 없는데? 마늘, 고추, 와사비, 복숭아 알러지, 가자미 알러지, 쑥 알러지. 이런 거. 저는 아이스크림도 오빠라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과? 아, 사과 잘 못 먹어요. 맞아. 사과 알러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막 심한 편이 아니라서, 사과는 그냥 먹어요. 아, 봐라. 아야. 응. 요거, 아, 맞아. 요거트. 요거트도 있네요. 맞네. 아니요, 요거트 못 먹어요. 세상 제일 궁금한 맛이, 요거트는 어렸을 때 모르고 이제 먹었었었고, 그래서 요거트는 무슨 맛인지 대충은 알고, 복숭아 자체가 제일 궁금해요, 무슨 맛인지. 음료수 어떤 거 좋냐고? 음료수에 저 CF스 좋아합니다. 탄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CF스를 많이 먹어요. 20살 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던 게 벌써 2년 전이래. 맞네. 나 이수빈인데 안녕. 이수빈. 이수빈. 어? 여흥구 이수빈 말하는 건가? 같은 반이었던? 오늘 했습니다. 오. 안녕, 수빈아. 수빈아, 안녕. 여기서 동창을 만나게 되네요. 진홍 오빠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누군지 말 안 하면 모르죠? 어, 덥다. 진홍이 형, 만난 게 벌써 2년 넘게 됐다. 뭐, 많이 말은 그랬다. 어, 45분이네? 프로젝트 X101 백진. 진이 형? 진이 형이라고요? 아니, 내 진이 형 따로 있는데. 여러분, 45분이에요. 5분 더? 이미 46분 됐으니까 5분까지 할게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겠어. 오빠, 안녕, 안녕. 그래서 누군데? 누군, 말해도 모른다고? 알 수도 있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오빠를 늘 응원하는 세럼. 세럼?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늘 응원하는 사람? 가족이신가요? 혹시 제 가족이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신가요? 친척분이세요?
아니요. 가족은 아니네요. 가족은 일단 아니고.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2분 남았어요. 2분. 2분.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100만 년이라뇨? 뭔지? 아직 저는 100만 년을 살지 못했는데요? 저는 100만 년 동안 살지 못했어요. 4년 동안 잠깐만. 야, 4년 동안 오빠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 팬이지 뭐. 4년이면 축복해 때 알게 됐다는 것이네요. 더블에이드요? 더블에이드? 좋았죠. 저의 심장. 50분이다 여러분. 갈게요. 안녕. 안녕. 밥 맛있게 먹고요. Q&A는 다음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준비해 주세요. 재밌게. 안녕. 안녕.